소세지는 양쪽으로 칼집 조금씩 내줄게요. 양파는 작은 걸로 하나 준비했어요. 소세지 크기로 다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김치는 줄기 쪽으로만 사용할게요. 김치도 소세지 크기만큼 잘라주라고 합니다. 김치는 먼저 참기름으로 둘러서 볶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들기름을 넣어줄게요. 준비해놓은 양파도 넣어주고 소시지도 넣어줄게요. 설탕 조금만 넣어줄게요. 신김치는 설탕을 넣으면 신맛이 좀 줄어들죠. 야채랑 김치가 잘 볶아지도록 골고루 섞어줍니다. 김치를 푹 익히고 싶을 때는 물 조금 넣어주면 잘 익더라고요. 조금 넣어줄게요. 긁어줄게요. 나머지는 전기레인지 잔열로 익혀줄 거예요. 마무리로 참기름하고 통깨 조금 넣어줄게요. 참기름 김수미 소세지 김치볶음 완성.